잘 들릴 거야. 아, 가자. 저거는 달아야지. 아, 내 핸드폰. 아, 드릴까요? 방지 바꿨나? 방지 안 바꿨죠? 방지 아직 안 바꿨어? 당연하게 얘기해. 방지 바꾸고 저걸로 바꾸고 와야지. 이거 드리고 바꿔야지. 근데 이거 위에 달면 좀 무거울 수가 있어. 가자, 밑에다. 방제는 너무 무서워서 고기 먹으러 가. 좀 그런가? 아, 이거 잘 안 돼? 진짜 내렸어 이제. 얘들아 잠깐만 위치 맞추고 들어봐. 잠깐만 끄고. 오케이, 먼저 내려가십시오. 방지를 혹시 좋아하나? 모르겠어. 어떤 약간 고기가 좀 땡기네. 고기가 좀 땡겨요. 전자담배 새하네 집에 놔두고 왔어, 씨발. 그 전자담배 못 피워 지금. 그래서 연초해야 될 듯? 아, 씨발, 개 추워. 존나 춥다, 얘들아. 아, 여름이 난 되게 빨리 올 줄 알았는데, 한참 나중에 올 것 같아, 느낌이. 그래도 지금 되게 추워. 참, 코트형이 살고 있는 건물이 다 코트형 거임? 아니, 무슨 소리야. 청라가 다 내 땅인데. 자. 추우신가요? 그 엉터 옆에 있습니다. 아직. 잠깐 들어봐. 달지 말게, 그냥. 안 달고 갈게. 야, 형 배를 그렇게. 아니 이게 안 보여서 오케이 이 정도. 죄송합니다. 씨발. 좋은 건데 저만 볼 수 없잖아요. 그것도 맞지. 이들 지금 됐어. 자, 이십니다. 조금 오케이. 추우시면 옆에 엉덩이 드시면 됩니다. 빨리 히터 좀 틀어드릴까요? 히터 좀 틀어줘. 존나 추워. 추워. 무서워서 삼겹살 먹는 게 왜 말이 되냐면 그 지방질이잖아. 그 불포화 지방산이 약간 무서움을 좀 이렇게 녹여주는 그런 저기 연구 결과가 그 뉴욕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나왔어. 검색해봐, 나올 거야. 무서울 때 삼겹살을 먹으면 덜 무섭다. 아니야, 이거 맞아. 아, 진짜 맞아. 뉴욕이 영국이 옥스퍼드야? 그것도 맞지. 틀었어 옆에? 틀었어. 틀었는데 히터가 좀 차갑네 바람이. 아니, 엉덩이는요? 엉덩이 따뜻해. 이게 좀 집에가지고. 아, 오늘 쉰다 방송. 기분 개좋다. 어제랑 오늘이랑 방송 되게 열심히 해갖고, 아니 엊그제랑 어제랑 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어제자 방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 오늘 하루만 쉬게. 우리 광우 생각 안 나니? 아, 나도 지코 형 너무 보고 싶다. 근데 개새끼가 왜 안 불러줘, 씨팔 새끼가. 네가 가서 얘기해. 코트 형 좀 부르라고. 보고 싶네. 세아랑 부산은 아마 이제 이번 달 말 전에 나 무조건 갈 거야. 지코 형 내일 휴방이야? 일일 짓고 게스트 하려래. 입 주변에 뭐냐고. 아, 나 지금 그러니까 입이 다 부르터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잠 많이 못 자 그래가지고. 진짜 잠 없으세요? 세아랑 이제 그 부산 가는 거는 그것도 조율해야 되는데. 근데 부산에 좀 야무진 BJ 있어 얘들아. 막상 부산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거폭이랑 방송하다가 좀 약간 여기 약간 탕치기 각인데 그러면 이제 부산에 좀 야무진 BJ 있으면은 또 같이 또 합류하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골프, 범프. 아, 범프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 비 BJ 위대한. 하, 존나 멋있네. 네 훅 존나 멋있다. 근데 그게 안 맞는다. 침 마른 거 아니라 이거 저거라니까. 연고라니까. 아이씨, 니 때문에 뗄래. 명현만 씨한테 두드러 맞은 거. 그지, 아무래도 이제 그 진짜 복서랑 이렇게 실전 싸움꾼이랑은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지 그거는. 몽키도 부산 아니냐고. 몽키는 옛날에 봤어, 옛날에. 응? 형은 위대한 이길 수 있냐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와, 니 훅 존나 멋있네. 근데 그게 안 맞는다. 뭔 얘기지? 론다 로우즈는 이겨. 언제나. 나 진짜 론다 로우즈는 난 진짜 이겨. 제발 누가 대회 매치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진짜 론다 로우즈는 내가 이기는데. 구라가 아니라 진짜 이겨. 론다 로우즈는 진짜야. 론다 로우즈 만나잖아? Hey! You are pack up very is good. But, I miss. 라이프부터 이기고 와. 노잼이다. 벌써 도착했어? 네. 야무지네. 우리 엿대광이가 100개 너무 고맙고, 잠깐 들어가봐, 사람들 많은지. 여기 잠깐 슥 보겠습니다. 젊어?
아저씨들이. 아 그래? 아니 됐어. 아니 마스크 줘. 또 지랄한다 애들. 이거 형거 아니면 제 건 같은데 이거. 내 건 없어? 저희 마스크가 털렸죠. 마스크 내 거라고 해. 가자. 차 안에. 안녕하세요. 어디서 나왔냐? 두 명이요. 예. 목포가 뭐야, 얘들아? 사이드. 그래, 고기 나오게. 어, 고기 나오게. 조금 더 이쪽으로. 이쪽. 아, 그렇지, 그렇지. 그쪽으로. 그쪽으로. 좀 더? 치마 없어? 잘 들려 얘들아? 아아 잘 들려? 네, 괜찮아, 이제. 딱 좋아요.
저 계란찜 있어요? 계란찜은 없어요? 아, 메뉴가 계란찜이 없구나. 계란 말이도 없어요? 아, 계란이 아예 없구만. 계란이 없어요. 하나 하면 괜찮은데, 계란 말이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국물 시킬 만한 게. 아, 된장찌개에다 그냥 된장찌개에다 먹을게. 이따가. 밥을 시키면 된장찌개에다 먹을게. 네. 그래요? 네, 그렇게 주세요. 네, 일단 밥이랑 같이 먹게. 그래, 뭐 방관리 채팅창 거슬리면은 방관리 좀 해라. 나는 괜찮은데 너네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방관리 해야지. 아, 여기 오랜만에 오네. 여기 이베리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먹어보니까 여기 제일 맛있더라고. 그리고 맛있어. 여기 24시야. 청라에는 24시가 이제 없고 여기 이제 바로 옆 동네 그 저 서구청 쪽 오면은 먹을 수 있지. 얘네를 딱 줄을 세워버려. 김치는 오늘 김치 좀 구워보자. 나중에 여기다 깔아놓으면 되긴 하는데 이따가. 이따가 기름 좀 내려오면은. 얘네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네. 아, 배고파. 일 끝나고 와서 이렇게 삼겹살 한번 싹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 행복해. 아, 씨발. 최군이 찬송가 불렀다고? 왜? 서구청 먹자, 골목조. 디제이분들 들어오면 키스 준다고? 최근이 뭐 하나 봐? 아, 이 새끼 노래 부르네. 와, 37,000개. 존나 대박이다. 존나 부럽다. 씨발, 안 봐. 아, 재수 없어. 37,000개를 봐도? 아. 아, 우린 별보도 왜 이렇게 안 터지는 거야? 조만간 주주총회 좀 해라. 열어라, 어? 고기 보이게 해드릴게요. 100개 싸. 왜? 드십시오. 야, 나 왜 퀵뷰가 적용이 안 되냐? 아, 됐다, 이제. 너 내 아이들 들어오냐? 아니? 하지 마. 아니, 왜 나 퀵뷰가 안 돼? 아, 뭐야. 왜 너 못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네? 왜 뭐 하고 있는 건데?
아, 고기가 가려서 안 보여서. 어, 조금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내 뱃살 쪽에다 해. 그지 그지. 여기다 하는, 여기다 넣는 게 나겠다. 아, 여기다가 해. 어. 그렇지. 아, 이게 깐소리 어렵습니다. 조금, 어.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어요. 결풍선을 오른쪽 위에로. 자. 그만해라. 빨리 먹자. 어? 그래. 방송이 먼저야, 고기가 먼저야. 방송이 먼저입니다. 어? 그거 맞지. 실수하네. 고맙습니다. 저희 찌개 하나 더 주세요. 1인 1찌개. 여기 고기가 이런 느낌이거든. 대패도 아닌 게, 그렇다 뚜껑은 삼겹살도 아닌 게, 재래식 삼겹살. 이게 밥에 싸먹기 딱 좋아. 딱 싸가지고, 여기 이제 멸젓에다가 이렇게 딱 싸서, 와. 아, 저 싹 해줄게. 싹! 깻잎 좀 더 줄래? 깻잎이랑 깻잎만 뒤지게 줘. 고추를 싸. 마늘을 싸. 그대로 싸서. 10개 싸. 밥은 먹길 더라 까발렁들아 티키키.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맛있다, 이거. 아, 무지니까. 어, 이게 무, 무. 랄프 먹고 있어. 랄프 보면은 랄프 그릇에도 고기 있어, 얘들아. 저는 신경쓰지 마세요. 저는 몰래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아, 이거지. 하루에 피로가 싹 풀린다. 이야. 고기랑 김치 좀 굽자. 마늘 한번, 아 이거 양파 한번 싹 해봐. 처음에 했는데 한번 더 해. 한번 더 해. 왜냐면은 이게 좋아. 형이 할게. 얘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닦아줘야 돼. 안 그러면은 기름도 엄청 튀고 연기도 엄청 저기 하는 거야. 이걸 괜히 주는 게 아니야. 꼭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이제 고기를 구우면 돼. 자. 양파로 이렇게 닦는 거지 뭐. 오늘 왜 이렇게 막 많이 튀는 것 같네? 아, 불이 세서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감사합니다. 아우, 개매워. 여기 주세요. 예. 아. 드디어 등장이 왔다. 아. 김치를 좀.
고추도 빼먹고 나고. 아 이거 다 고기 다 굽고 나서? 굽고 있어요? 여기다 놓으면 된대. 여기다. 아 고기 추가할 정도 아니야. 나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아 진짜로. 여기 저희 이거 2인분만 더 주세요. 네. 2인분, 2인분. 그럼 밥 하나 더 주세요. 형 더 드실래요? 밥 하나 더 주세요. 난 여기 계란찜만 있었으면 진짜 더 완벽했을 것 같은데. 아, 대낮이 맛있다. 아. 많이 주셨네. 다 먹을 수 있어요. 너가 다 먹어? 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일단 구워. 다 못 먹을 것 같아. 이거 1인분만 아침만 빼달라 그러자. 여기 너무 많아서 조금만 1인분만 아침만 빼주세요. 예. 기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너무 많아 양이. 아까 처음 시켰을 때 비슷했어요 진짜로 양이. 감사합니다. 요 정도는 네. 김치가 뒤집어줘야 돼. 물이 약하니까. 응, 버려 버려. 중불이야 중불. 좀 세게 또 고기 끓다 봐. 고기 하나만. 아니 나 고기가 없어서. 이거 다 랄프 주면 되지. 고기 스틸.
아까 게임을 해서 그런가 약간 중국어가 들리는데? 저도 맞는 것 같은데요? 맞지? 맞지? 그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중국인 분이 계시네. 배불러. 이거 먹어야 돼. 너 다 먹어? 8개인데? 너 다 먹어. 아. 배불러. 나 버섯 먹을래. 버섯 구워줘. 버섯 거기 있잖아. 앞에 있잖아. 버섯 맛있더라고. 지금 먹어보니까. 배부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형 이거 좀 줄래? 저거 뭐야? 물 드시오? 배불러. 와이프 밥 두 공기째야. 배부르다. 불 좀 올려. 이거 좀 너무 적게 된다. 그지? 불을 하루로 좀 더 올려서 지켜줘봐. 형 꺼줄게.
어. 먹어주세요. 어? 먹어주세요. 왜, 왜? 배불러요. 그니까 딱 몇 점이 부족했던 거야, 그지? 진짜 안 부족했어요. 밥이랑 국물 다 먹으면 됐대. 나는 한두 점만 더 먹었으면 됐었는데. 억지로 먹고 있어. 배부르나? 아, 이거 빨아야겠다. 지금 다 튀기죠? 어. 기름을 씹어야지. 한 두어 개만 줘봐. 김치에다 먹어보게. 어. 깻잎 좀 더 줘봐봐. 깻잎이 없다. 아니, 억지로 먹고 있대잖아. 아, 이거 빨간데? 고기가? 김치 때문에. 응? 아니야, 거기 덜 익었잖아. 그지? 거 먹었으면 100% 나 배 아팠을걸? 고기 다 해치웠지? 어. 나이스. 응? 밥 한 공기 더 먹는다고? 다 먹었어. 냉면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지금 액체 말고 안 들어갈 것 같아. 그치? 액체 말고 안 들어갈 것 같아. 국물 먹고 있어. 아, 김치 죽인다. 김치는 따로 있지. 아. 언니가 다 먹어.
아, 잘 먹었다. 들고 나가면서 계산하고 나가 있어. 응. 어우, 내 네. 마이크를 뺄게요. 괜찮은 거 주세요. 괜찮요? 잔다. 잘 먹었습니다. 벌써 날이 밝았네요. 자, 오늘 먹은 게 600g. 600g에 1인분, 1인분에 180g. 거의 뭐 1kg 조졌네요. 뭐 고기를 1kg 먹었다. 어. 해줘. 어? 봤더니 있죠. 응. 잘 끝났네. 그래. 아. 어. 담배 하나 줘봐. 이건 제가 끼워줘야지, 끼워줘야지. 담배 하나 줘봐. 흡연. 한 대 펴고, 한 대 펴고 가겠다. 전자담배가 새 안에 맛있고 걸어야지. 걸 거면 또 이 폰을 제가 들고 가야 돼. 아, 그래? 걸게요, 지금. 그래도 담배 한 대 펴야지. 어. 제대로 들고 있어 주지. 형 무거우니까 제대로 있어. 안 들려, 그래. 그, 다시 보기 남겨. 지금? 어. 지금 딱 자를게요. 그리고 19세요, 그렇고. 어. 그러면 뒤에 게 한, 줄여지겠다. 그지, 그지. 아우, 그러다. 아우. 약간 추운데 좀 쌀쌀하네. 뭘 먹어서 그런지. 아이고야, 왜 그러다. 했어? 이제 걸면 됩니다. 싸. 씻고 올게요. 다시 보고 남겼어? 잘리지 않나요? 이러고 남겼지. 뭐? 씻고부터 걸고 해야지. 어? 씻고
꺾고 걸어버렸어 지금 벌써? 네. 아... 하나 뭉치면 안 돼요.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응. 어린애들 못 볼까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요거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어 됐다. 걸렸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자. 밑에 보면 나와요. 어. 아 걸렸어 이대로. 어 됐다. 약간 그거 생겼는데? 아이고야 얘들아. 아이고야 어디 앉아서 필 데 없나? 고시원 있네. 아 옛날에 고시대를 살 때 생각나네. 멋있냐? 너 이런 거 피지 마. 아무도 없어. 거리 아무도 없어. 예, 우리 형님들. 담배네 피겠습니다. 오우 너무 멋있어? 자제할게. 홍초는 이거 차 안에 그 저기 버린 데 있잖아. 껌통에다가 어 껌통에다 버려. 땅바닥에 꽁쳐 버리면 안 되지. 씻고 풀어야겠다. 아니야 이대로 가자 집으로. 문 좀 열어줘. 싹. 아. 오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에헤. 싹. 풀고 가시죠. 식구 좀 풀어주라. 전담을 세아 집에 놔두고 왔어. 어 연초 안 피하겠다. 어 어지럽다. 전담이 딱 좋은데. 세아 집을 전담 가지러 한번 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세아랑 한번 합방을 하는 김에 전담 가지러 가자. 오늘 뭐 하냐고 물어봐야겠다 세아한테. 오늘 세아 방송의 얼굴 잠깐 비추고 갈까요? 오늘 어차피 나 휴방인데 전담 가지러. 노트북 가지고 다닐래 그냥? 그게 더 편하지 않니?
폰이 더 편하죠. 너무 오래 걸리지 않니? 방제를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두려울 것이 없는 청라 허슬러. 민심 생각하면 딱 집에 가고 바로 이제 공포 게임 딱 마무리 딱 짓고 그러고 끝내는 게 진짜 민심인데. 아 근데 못하겠어. 체력이 안 따라줘. 어제 11시간 방송하고 피곤할 만해요. 그지. 하루에 난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저 봐봐. 배불러. 집으로 가자. 꺼버려. 안 추워 이제. 천천히. 웬일이냐?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내냐? 그래 한번 들를게. 들어가. 비둘기랑 인사했어. 진짜 피곤하다. 진짜 피곤하다. 존나 피곤해. 앞에 차 조심하고. 그건 어차피 못 들어가요. 차선 두 개 연속으로 묶으면 안 돼요. 샤워 한번 갈기고 자야지 얘들아. 지금 약간 얼굴에 개기름이. 오늘 새야 뭐 하는지 알 수 있을라나? 아, 7시에 뽀연욱이랑 합방 있어? 아, 진짜? 현욱이가 어디 살지? 걔 인천 살지 않나? 그럼 현욱이한테 전자담배를 넘겨가지고 현욱이가 인천으로 가면은 거기서 현욱이를 만나서 전자담배를 받아서 가야겠다.
그게 맞겠다. 새아직 가는 것보다. 상선이한테 카톡을 보내. 형 오늘 그 뽀연욱님이랑 세형님이랑 합방하면은 그 집에 전자담배 있을 텐데 그거 그 현욱이한테 좀 이렇게 들려서 좀 해달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현욱님 집으로 제가 찾으러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지. 전담 그거 한 10만 원 정도 하냐? 아니요. 6만 5천 원? 6만 5천 밖에 안 해, 그게? 네. 아, 진짜? 그래? 아, 전담이 없으면 내가 그냥 저 연초를 패야 되니까. 아이고, 또 오늘 이렇게 하려고 가는구나. 죽겠다 진짜. 멘탈이 세다고 내가? 채팅이 이런데도? 채팅이 왜? 다 관심이지 애들이. 랄보야. 예? 아니다. 집 앞이니까 가서 끄고 그러고 또 올라가자. 형 좀 얻고 올라가라. 네? 형 좀 얻고 올라가. 존나 피곤해. 미친 소리 한다고? 아, 희곤증이 아니라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도 깃털처럼 가볍게 가을 하늘처럼 화창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예. 꺼야지 더 방송 못하겠어. 너무 피곤해. 내릴 것 같은데요. 어? 내릴 수 있어요. 일단 방송 좀 꺼줘. 다들 오늘 방송 봐주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내일 봬요. 사랑해요. 좀만 더 끌어주세요. 아디오스. 시간 좀 있어요. 좀 더 끌어주세요. Goodbye. See you later. 좀만 더 끌어주세요. Tomorrow. Thank you. 좀만 더 끌어주세요.